자, 제가 오늘도 한 마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수산시장에 왔어요. 먹거리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닭강정부터 뭐 튀김, 주스, 생선. 자, 그런데 항상 아쉬웠던 게 있죠. 수산시장 가면은 죽어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물론 신선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죠. 굉장히 독특한 생선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속초 수산시장을 간 건데요, 거기에는 한국판 괴물 포뇨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갔습니다. 여기 중에 지금 살짝 스쳐갔는데 뭔지 아시겠나요? 제가 바로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귀여워. 자, 여기 보시면은 방어랑 숭어랑 오징어랑 도치, 광어 뭐 등등 되게 많아요. 우럭이랑. 근데 제가 오늘 한 마리 좀 이렇게 데려갈 친구는 바로 여기 있는 친구입니다. 약간 진주린이라는 구멍어 닮긴 했는데 이 친구를 한 마리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엄청 큰데? 야, 지금 여태까지 와, 죽은 것만 보다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되게 신기하다. 안녕. 와, 이게 가리비도 있고요. 자, 여기 멍게도 있어요. 여기 숨찌고 입출구. 야, 우와, 해삼. 제가 어제 해삼 먹었는데 해삼이 엄청 큽니다. 오, 약간 군소 닮았다. 환한 군소.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해산물들이 있고요. 여기 저기 전복도 있어요. 예, 수조가 작아서 좀 작은 친구로. 아, 요거 있죠. 예, 예. 와. 이게 도치가 조금 생명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서 살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은 최대한 살려서 한번 우리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 살아도 될 텐데. 최대한. 어? 우리 구독자님들? 어? 이거 나다. 어? 이거 구독자. 어? 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 이제 한국산 괴물 포뇨가 들어있습니다. 같은 과예요. 포뇨도 도치과이고 우리나라 도치도 도치과예요. 나름 포장은 열심히 해주신다 해주셨는데 살아 있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와. 자, 우선 저도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살아 있는지. 진짜 어마무시하죠. 오, 아, 살아 있다. 살아 있어요. 얘네들은 수온 6도에서 21도까지 사육이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혹시나 해서 기를 수 있을까 해서 한번 데려와봤습니다. 근데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옮겨줘야 되나? 아, 자, 드디어 우리 도치 친구가 힘을 차렸어요. 산소 넣어주고 하니까 살아났는데 지금 우리 도치 같은 경우에는 연해안 근처로 와가지고 수심 100에서 200m에 돌에 붙어서 사는 친구입니다. 포뇨 같은 경우에도 빨판이 있는데 이 도치 같은 친구도 빨판이 있어요. 지금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앞에 쪽에 빨판이 있거든요. 오, 여기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자, 이 빨판을 오, 밀어서 떼야 됩니다. 오. 자, 와. 오, 오, 오. 자, 이거 보세요. 오, 오. 빨판에 붙었어요, 지금. 약간 아이언맨에. 자,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포뇨 있죠.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포뇨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와. 입을 쩍쩍 벌리는 게 굉장히 귀여운 상인데요. 자, 이 친구가 제발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물맛댐은 어느 정도 완료를 했고요. 이제 온도맛댐을 위해서 지금 플라스틱 통에 넣어서 천천히 하는 중인데 그래도 이 도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겨울철에만 나와서 사실 제가 이제 구출해왔는데 살짝 걱정이 됩니다. 아이고, 온도 맞춰주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도 보통 양식장에서는 6도에서 21도까지 맞춰서 사육한다 하고요.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임의적으로 우리 도치를 넣어주려고 합니다. 우와. 자, 드디어 도치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치 같은 경우에는
벽면에 딱 달라붙었는데요. 이 빨판을 이용해서 붙었습니다. 빨판이 있는 대표적인 친구는 물맹이라고 또 있어요. 도치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서는 동물성 플랑크톤들도 먹긴 하는데 각각류나 작은 물고기나 심지어 조개류들까지도 꿀꺽 삼켜서 소화를 시킬 정도로 굉장히 소화력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와, 근데 아쉽게도 점점 힘이 빠져가는 게 느껴져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우리나라에서 점점 보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종이라고 하니까는 우리 여러분들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어떻게 보면 바다 표범같이 생겼고 굉장히 똑똑한 것 같습니다. 와, 자, 지금 도치가 제 팔에 붙었는데요. 떨어질 생각을 안 합니다. 와, 얘 이거는 제가 뭐 인위적으로 붙인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붙어버렸어요. 한몸이 돼버렸어요. 어쨌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국판 괴물 포뇨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치라는 친구가 있고 이 친구의 진짜 이름은 바로,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